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들도 딧웨이가 매주 새로운 음악을 드랍할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공지를 보셨다시피 이번 시간에는 딧웨이의 새로운 음악인 머니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메르어로 로이라고 읽는군요, 돈을. 야, 요즘 뭐 딧웨이가 음악이 쉴 새 없이 나오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힙합 아티스트들은 사실 저는 모두가 열심히 허슬 리얼 하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실력이 어떻건 간에 새로운 작업물들을 계속 들려주는 래퍼들은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래퍼로서 이 사람이 굉장히 비스트 모드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힙합 팬들은, 특히 크메르 힙합 팬들은 지지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BKL하고 협업한 음악이 올라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제 새로운 음악이 올라왔는데, 자, 이거는 제가 살짝 들어보니까 이것도 평소에 제가 알던 딧웨이의 스타일과 다르죠? 비트도 외부에서 프로듀서의 비트를 받아서 쓴 걸로 여기 되어 있는데, 자, 요즘에는 다시 또 공격적인 랩을 하는 래퍼들이 또 조금씩 많아지고 있죠? 트렌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불씨를 지폈던 인물이 6ix9ine이었기 때문에, 뭐 오래전에 더 많은 래퍼들이 있었습니다만 6ix9ine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활발한 활동을 함으로써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래퍼들의 그런 어떤 이제 래퍼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딧웨이가 이 곡은 제가 봤을 때는 6ix9ine의 어떤 바이브를 가져와서 평소답지 않은 굉장히 공격적인, 굉장히 하드한 랩을 들려주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에서 힙합을 듣는 사람한테는 어그레시브한 랩을 듣는 거는 항상 좋아해요. 한국 힙합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음악들을 리스너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녹화하는 시간에는 지금 자막도 그렇고 가사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이 비디오가 업로드가 되고 나면 영어 가사가 업로드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사 없이 보도록 할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 제가 알고 있기로 크메르 힙합씬에서 가장 재력이 있는 래퍼이기 때문에 이런 가사들을 쓸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목소리가 얇은 목소리라서 6ix9ine 같은 바이브가 잘 나올까 싶었는데 나쁘지 않네요. 트래비스 스캇 졸동은 샀다는 얘기도 하네요. 자, 트래비스 스캇 조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저는 또 신발에 관심이 많은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트래비스 스캇 조도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해외 시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싼 신발이죠. 지금 거의 시세가 300만원 이상 넘어가는 시세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남아시아의 국가에서 이제 그런 트래비스 스캇 조도원 같은 신발을 사려면 지금 해외에 정해진 시세보다 더 비싼 가격에 줘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딧웨이가 구입한 가격은 300만원보다 훨씬 더 그 이상 가격으로 구매를 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딧웨이의 재력이 더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 게, 딧웨이는 데뷔할 때부터 굉장히 많은 재력을 이미 갖고 있는 래퍼였나요? 아니면은 음악을 통해서 자기가 자수성가로
오늘날의 어떤 엄청난 재력을 이룬 래퍼가 되었나요? 이거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래퍼들마다 각자의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각자 다 다르겠지만 디웨이는 어떻게 해서 저는 그렇게 엄청난 재력을 갖게 됐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저는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좀 더 하드했으면 좋겠어. 지금도 뭔가 조금 약한 느낌이 있어요. 약간 요 정도 약한 느낌이 있는데 뭔가 좀 더 하드하게 나갔으면 좋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숨을 어떻게 참고 하는 거지? 네, 평소에 듣던 스타일과 다르기 때문에 좋다. 근데 이 정도로 음악을 드랍을 하면 정규앨범 한번 파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규앨범 드랍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곡이 많이 쌓여 있다면? 비스모드. 잘 들었습니다. 평소답지 않은 곡이라서 더 신선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디드웨이의 어떤 돈자랑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비디오인 것 같습니다. 카메라 힙합씬은 어떤가요? 래퍼들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거를 좋게 생각하시나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한국 힙합에서도 항상 늘상 던져지는 주제예요. 래퍼들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를 벌고 무엇을 사는데 돈을 썼다는 것을 가사에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항상 여론이 분명히 갈려 있어요. 근데 사실 힙합을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래퍼가 그렇게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는 편이라서 항상 언제나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디드웨이의 팬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냥 디드웨이의 음악을 일반적으로 듣는 크메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래퍼들이 어떤 부르 과시하는 어떤 그런 가사들을 진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뭐 저게 뭐 기분이 좋다 안 좋다가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제가 눈으로 보던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를 먹고 나면 그런 생각을 많이 들죠. 동기부여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이 싫다, 왜 저렇게 자랑을 할까, 이런 생각은 별로 들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도 저는 그렇게 들었던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래퍼들이 돈 자랑을 하는 거는 일종의 자신의 홍보 방법이자 엔터테이닝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디웨이의 이런 가사도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